예, 안녕하세요. 2월 16일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소중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 하루가 마지막이라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살아있는 생명이 오늘 하루밖에 없다라면 어떻게 이 하루를 보내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또 어디에 가시겠습니까? 또 무엇을 갖고 싶고 원하십니까? 우리들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마지막 기회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간다면은 오늘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 행하는 것들뿐만이 아니고 생각하는 것들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모두가 다 새롭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낭비할 수 없을 것이고 또 쓸데없이 이 시간들을 보내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일, 가장 나를 필요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들에게 내일의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명을 오늘 밤에라도 찾아가실 수 있는 주권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사고를 통하여서 아니면 어떠한 것을 통해서든지 우리들의 삶을 끝내신다라면은 우리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믿고, 내가 오늘 행하는 모든 것들에 최선을 다하고, 또 지혜를 가져서 쓸모없이, 쓸데없이 내 시간들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온전히 참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영원한 것들에 내 시간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많은 일들을 우리들이 마지막으로 생각하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은 또 우리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죽기 전에 이 삶이 다하기 전에 하나님을 더 아는 다른 것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더이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되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더 알아간다라면은 그 아는 지식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이 할수 있는 일 가운데서 가장 좋은 일이라고 믿습니다. 행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의 거룩함을 더 오늘도 진실하게 알아가게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말씀 창세기 49장, 누가복음 2장, 욥기 15장,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누가복음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 오늘 가장 중요한 말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중요한 말보다도 제가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우리들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그 거룩함 때문에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것이 상당히 누락되어 있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특히 캐리스맨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기 있다. 하나님의 이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으로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다면, 정말, 살아남을 사람이 없죠.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깨끗하심, 하나님의 영광은 이 모세조차도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얼굴을 보는 너는 죽게 되어진다라고. 왜? 하나님은 그만큼 거룩한, 그 거룩함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놀라운지, 이사야 선지자도 그 거룩한 성전을 보고 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느 정도 크냐면, 지금 주의 사자 곁에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그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만 비추었는데도 그들은 크게 무서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움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도 죽게 되어지지 않을까. 이 두려움은, 이 무서워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뭐 공포영화를 보고 사람이 만들어낸 그러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세상 것에 없는,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우리 생각할 수 없는 그 거룩한 그 빛을 보고 두려움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 죽음이 어떤 것일지, 뭐 교통사고에 대한 뭐 두려움, 또 내가 어떻게 죽을까, 또 죽음의 그 아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그러한 두려움들은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우리들이 눈으로 볼수 있는, 우리들이 체험할 수 있는 두려움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은 우리들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의 거룩함을, 예수님의 완전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감히 그 앞에 설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기가 너무나 너무나 정말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제가 왜 두려워 무서워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우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빛,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면 두려워 무서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하며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두려움 없이 그 앞에 나아가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자기에게 있는 더러움을, 그 추악함을 알지를,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이죠. 더러움을 가지고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지냈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론의 아들, 두 아들이 왜 죽었습니까? 허용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제단에 나갔을 때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아나니와 삽비라, 왜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성령님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령님을 속이고 또그 죄악을 범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는지 모릅니다. 두려움 없이 혹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죽게 되어질지, 죽을지는 않을지,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그 거룩함을 아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내 죄악들을 가지고 절대로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부끄러워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어찌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그 성소에 우리들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다고 내 죄를 뭐 숨기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들을 고백을 하게 되어질 때 깨끗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서 자백을 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죄를 덮어주고 또죄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먼저 알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 없는 것이죠. 보십시오. 지금 그 무서워 떠는 그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바로 그리스도 주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무서움을, 이 두려움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무서움을, 두려움을 없애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가져야 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무서움과 두려움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첫 단계입니다. 이것을 첫 단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기쁨이 되어지는 일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무서워 말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함으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두려움을 먼저 받아야 될 것이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앞에 내 지은 죄들을, 내 잘못된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얻게 되어지는 이 진리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살면서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